때문에 예. 바닥에다 놓고 이제 수저로 이렇게 이제 저분으로 돌려가면서 공기를 많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네. 전분 조금 넣어주시면 잘 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명으로 고명으로 쓰실 때는 예. 이제 채를 어떻게 썰어요? 예, 채를 썰어서 이제 썰거나 하는데 이제 곱게 썰거나. 곱게 썰어서 고명으로 올리시거나 이렇게 이제 곱게 썰거나 예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썰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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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도 또 썰어도 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썰어 주세요. 예. 네. 요렇게 마른 모양으로 예, 마른 썰어도 예쁘거든요. 예. 한번 썰어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네. 썰고 아. 요런 모양 이제 요런 모양으로 네. 써시고 네, 이렇게 이렇게 고명 하나에도 손이 가니까 이제 명절 때 주부들이 이제 몸살 걸리는 게 예. 그렇죠. 이 정도는 예. 남편이 썰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미나리 초대 같은 거는 야, 미나리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요지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도톰하잖아 미나리 대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망이로 한번 살짝 밀어주면 이렇게 편편하게 돼요. 아. 편편하게 된 거를 이제 밀가루 묻히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물 입혀갖고 이제 붙이면 요렇게 이제 예쁘게 되겠죠. 예, 예쁘게 되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란처럼 이렇게 이제 네. 골패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좀 준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예, 골패 모양으로 썰었고요. 이렇게 지금 썰어놨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떡국을 다 된 것 같아서 예. 아. 넣는 것도 기술이세요. 네, 아니, 떡이 적절하게 잘 네. 퍼져서 잘 익었네요. 와, 네. 국물이 아주 걸쭉하게 되네. 해물을 준대. 네. 이야. 예. 익은 거죠? 네, 다 익었습니다. 네, 지단을 좀 예. 올려가지고 장식까지 해주시면 고명, 네. 고명 올리는 것도 배워야 돼. 네, 예쁘게 올리는 방법이 있죠. 잘 쓸어놓고 이상하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걸 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뻐 이뻐. 예, 예. 예. 한 두 개만 올릴까요? 네.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전 다 털어놓으셔도 예. 되는데. 예. 노란 거 하나 더. 이렇게. 예. 예. 아유 이뻐. 이렇게 해서 자, 강성범 씨에게. 자, 이제 막 끓인 떡국이니까 더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처음 먹어봐요. 해물 육수로 만든 떡국은. 네. 와, 그 칼국수 있죠? 네. 칼국수보다 더 이게 그 걸쭉하니까. 그리고 식감도 우리가 뭐 하얀 국물 했을 때 걸쭉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대로 나고. 야, 이런 것도 있네. 야, 해물 육수로 만든 떡국.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저 이선영 아나운서가 고명딸이에요 댁에서. 그렇지. 제일 이쁘고 귀하고 그걸 이제 고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확실히 아, 고명이 들어가니까 음식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고명은 음식의 맛도 좋게 하고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정서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 음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고명의 경우에는 음양오행설에 이렇게 관련된 오방색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색깔 흰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검정색 이 다섯 가지 색깔로 주로 하는데요. 우리의 고명은 자연식품에서 나오는 그 자연적인 색 그걸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흰색의 경우에는 뭐 그 달걀 흰자로 지단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깨를 껍질을 벗겨서 흰깨나 아니면 실백이라고 하죠. 예. 잣 그리고 뭐 흰파 이런 걸 사용하고요. 노란색의 경우에는 달걀 노른자로 지단을 붙이고 또 이 빨간색의 경우에는 뭐 고춧가루라든지 아니면 그 실고추 그리고 파란색은 뭐 오이라든지 뭐 호박 뭐 이런 거 이렇게 채 썰어서 사용하고요. 예. 검정색은 목이버섯이나 석이버섯 이런 버섯을 가지고 이 색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맛 보실라고요? 네. 제가 고명딸이잖아요. 근데 이 고명도 그렇고 특히 네. 떡이 적절히 잘 익어서 아주 국물까지 싹 배어든 게 간이 딱 맞아요. 네. 올 설에는 이렇게 한번 네. 떡국을 끓여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배사하면 그 맛 안 날 거예요. 이 시간 통해가지고 네. 배웠으니까 잘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떡국의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황태머리로도 떡국을 끓이는구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댁에 따라서는 보통 이제 육수 그러니까 그 육고기나 사골로 내는 분들도 계세요. 국물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은 국물 내려면 어떤 부위를 써야 아주 좋을까요? 네, 고기가 좀 앞에 좀 준비가 되어 예.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골이고요. 네. 아니 꽉 찼네요. 예, 네, 사골이. 사골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태. 사태. 예, 사태고 요거 엉덩이 살구인가요? 예, 사태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지머리고요. 양지머리. 양지머리. 아, 좀 다르죠. 예. 네. 예. 자, 어떻게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사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골화가 조금 덜 된 거가 그런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뼈하고 여기 연골 사이에 이렇게 이제 좀 선이 좀 선명하게 되어져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조금 많이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